안녕하세요. 이민연 양력 10월 운세 소띠를 말하는 거예요. 49년생. 조금 10월 달에는 내가 뭐 집을 팔거나 또 문서 가지고 또 뭐 살려거나 또 예를 들거나 예를 또 공부를 그 할라 마음을 먹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내가 그 달이 나한테 별로 좋은 달이 못 돼요. 옛날에 내가 묵었던 게 구설수로 변해서 오는 달이기 때문에 조금 10월 달에는 조금 나를 좀 낮추는 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꼭 이거 명심했으면 좋겠고요. 73년생 필요 없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. 내가 내일 당장 죽어가 멸망하지도 않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?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까? 글편은 어떻게 될까? 항상 내 자신이 불안감을 너무 많이 갖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내 건강수에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분 내가 이렇게 자꾸 내 마음속에 불안감, 우울증 자꾸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갔다가는 내 우울증이 더 먼저 올 것 같고 불안감이 더 먼저 올 것 같으니까 조금 내 마음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은 좀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85년생 무리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무리한 행동했다간 항상 뒤탈이 나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무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.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앞에서 까똑대지 마시고 또 남들한테 말을 할 때 행동이나 그럴 때 우리가 언행이나 그럴 때 많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설수가 너무 많이 따르는 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그럼 조금 쉬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97년생 내가 어제까지 그제까지는 내가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했어. 근데 내가 이제 지쳤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부를 포기해야지. 그러나 10월 달에 오히려 나한테 역학하러 더 좋은 공부 쪽으로나 문서 그쪽으로 좋은 또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내 가족과는 이렇게 별로 좋은 해가 달이 못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나쁠지 몰라나 만약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내 취업 그쪽으로는 오히려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달이 된단 말을 하는 겁니다.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